듀랑고는 일단 내 생존, 탐험, 개척, 협동, 경쟁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의 영속적인 세계에서 이런 걸 하고, 그래서 일단 모바일 MMORPG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듀랑고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친구들과 캠핑을 왔고, 그런데 깨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만든 프롤로그인데요. 여기 보시면 플레이 중에 아래쪽에 이제 다운로드를 추가로 추가 에셋을 다운로드를 받는 걸볼수 있죠. 백그라운드 다운로드인데요. 앱 설치 후에 이제 바로 플레이를 하면서 추가 다운로드를 하기 때문에 그앱 설치하고 뭐 수수 기간을 또 다운받으면 굉장히 맥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좀더 쾌적한 첫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롤로그는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 조작법을 익히고 그리고 이야기에 조금씩 몰입을 하다 보면서 전투 방법도 익히고 그다음에 에픽한 연출로 강렬함을 딱 주는 이런 식으로 원래 계획대로 잘 나왔습니다. 되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 만든 버전인데 이제 K의 첫 버전이에요, 이게. 이제는 무전기가 나왔을 때는 좀 굉장히 좀 거리감이 머니까 무전기 대신 인물이 등장을 해서 네, 좀더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쪽으로 갔고요. 네. 이때는 K가 좀 반말을 했죠. 다음으로 이제 손가락 아이콘으로 다음 해야 될 일들, 다음 눌러야 될 곳을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줬어요. 어디를 눌러야 된다라는 걸 설명해 줬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가 게임에 익숙해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차례대로 알려주고 여기에 좀 개연성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에너지가 필요한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 너는. 그리고 밤에는 사나운 동물이 많으니까 걔네는 모닥불을 무서워하니까 모닥불을 만들어. 모닥불을 만들려면 뗄감이 필요한데 뗄감을 구해봐. 라는 식으로 이런 좀 개연성과 할 일들을 좀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또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것 외에도 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과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식물에서 채집을 해야 됩니다라는 걸 줬는데 과일에 있는 식물이 어딨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 화면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운 나쁘면 상당히 멀리 가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발견했는데 그 식물을 다른 플레이어가 캐버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MMORPG 세계였으니까. 그래서 이대로는 안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했던 수정 중에 일부인데 예를 들면 요런 화면을 이렇게 바꿨거든요. 사실 크게 바뀐 점 모르시겠죠. 오른쪽에 그 나무를 조금 내려서 물이 조금 더잘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바꾼 건데. 근데 이런 게 사실 게임 초반 플레이는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이 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물이 어딨냐, 보이냐, 안 보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되게 갑론을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영향을 끼치는데 이런 걸 자동으로 할 수는 없죠. 몇 픽셀 옮겨주세요 이런 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자조적인 얘기긴 하지만 한 그루 한 그루 심지 않아도 된댔지 심으면 안 된다고는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게임은 손으로 만들어야 맛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그 튜토리얼 랩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정해진 동선에 따라서 1, 2, 3, 4, 5, 6, 7번 네. 시각적으로 눈길을 잡아끄는 풍경들이 있어요. 뭐 기차 폐허라던가 브라키 호수라던가 모닥불, 뭐 해변, 고가도로 폐허라던가 네, 그런 거를 좀 따라서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게임에 필요한 것들을 뭐 여기는 스탯이나 인벤 아이템 그리고 맨손 채집 네, 더러움과 씻기 뭐 돌날 제작 네, 휴식과 응원 자원 채집 이런 것들을 삼관 여행 이런 것들을 배우고 본격적인 모험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 만들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1차 리미티드 베타를 해봤더니 구간별 이탈률이 상당해요. 네, Y축을 좀 과장한 거긴 한데 네, 1, 2, 3, 4, 5, 6 정도까지는 가는데 7번에서 굉장히 훅 떨어지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이제 분석들을 좀 해봤고요. 동선이 좀 불필요한 것들이 많았어요. 이를테면 이게 첫 번째 플레이인데 이제 사람이 와서 뗏목을 간 다음에 뗏목이 있는데 재료 구하는 곳은 굉장히 멀고 왜 멀겠냐면 그 사이에 이제 NPC들을 배치를 해서 좀 오며 가며 NPC들의 말을 좀 들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멀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지루해서 탄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길을 잃어서 사람들이 헤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했어요.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면서 바로 NPC 보고 뗏목 바로 옆에서 이제 재료를 구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 좀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제 좀 약간 혼란하게 나와 있는데 저 빨간색과 파란색이 트리거고요. 제가 의도한 동선은 그냥 저 1번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8번까지 그냥 직선을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가겠지라고 했는데 어떤 유저의 그 플레이 영상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독창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공간을 탐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트리거를 되게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플로우대로 흐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헤매시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트리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장치들을 좀 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네, 그런 부분 좀 바로. 네, 그래서 완성된 앙코라의 플레이는 NPC를 만나고 이제 피아래 K가 나와서 이렇게 응급처치, 심폐소생술부터 해주니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 유대감을 얻을 수 있고요. 거대 공룡도 이제 구경할 수 있고, 네, 싸우지는 못하지만 채집과 제작도 이제 확실히 익힐 수 있고요. 아이템의 속성 시스템도 익힐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한국스러운, 네, 수능 보는 듯한 느낌이지만 어쨌든 잘 동작하는 방식, 네,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K와 대립하는 듯한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마을섬 가이드에 이 인물의 대사를 넣었어요. 막 K 말을 듣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그 여자를 믿나? 이런 식으로 막 그의 통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정섬에 가면 K는 갑자기 이제 안내를 그만두고 자기는 아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갑자기 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괴통신이 이제 수수께끼 인물이 막 탐험 지점을 알려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X라고 해두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요 플레이가 생각보다 좀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름 이게 반응이 좋았고, 이때부터 이제 듀랑고에 원래 NPC가 없다, 혹은 NPC가 한 명만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NPC 여러 명 있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우리 게임. 네, NPC나 단체들이 여러 명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계기가 된 것이 요 플레이. K 대신에 같은 초심자 입장에서, 네, 생존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제 부트캠프 섬에 그 앙코라를 떠나면 그 앙코라의 뗏목에 난파된 다음에 요 섬에 도착을 하면 같이 다니자, 뭐 이런 얘기를 해놓고 같이 보이진 않아요, 막 말만 하고. 그래서 생존 전문가가 이제 자신의 지식을 공유를 해서 이런 게임 플레이를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라는 식으로 알려주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탐색이나 발견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알려주고 전투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전투를 시키면 뭐 그럭저럭 문제가 다된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단기 가이드에 건설을 넣으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이런 쪽에 보면 모닥불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닥불 지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 지으라고 하니까 요 주변에서 다 짓는 거죠. 그래서 좀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했고요, 이때도. 그래서 이후 초반 플레이에서 이제 사유지를 선언하고 그 안에 짓게 유도를 해서 캠프에서 임무를 받고, 이제 네 개의 단체에서 임무를 받고, 불안정 섬을 돌아다니면서 임무를 수행을 하고, 다시 캠프에서 임무를 완료를 하면 임무 완료 보상을 받는 플레이 루프에 사용성 테스트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그 어제 있었던 발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느꼈던 거는, 이 플레이, 그러니까 테스터들이 바로 테스터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플레이하는 것들을 개발자들 눈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걸 고쳐야겠다는 걸좀잘알수 있어서 그런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서 등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 자체도 약간 좀 성장 동기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성한 이 K섬, 네, 안전가옥섬에서는 K와 1대1로 이렇게 임무 방식이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스킬 찍는 법을 익히게 되고, 그리고 요리와 의상을 직접 만들어 먹고 이제 입어보고, 네, 이런 거를 이제 실제로 두 번째 사용성 테스트를 한번더 했거든요. 그때 테스터분들이 처음에는 좀 재미없어 하다가 이 옷을 만들고 옷을 갈아입는 순간에서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요리를 시작하는 데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좀더 그럴싸한 전투, 굉장히 좀 약한 애들만 아니라 덩치는 큰데 좀 허우대만 있는 이런 겁쟁이 랩터 같은 애랑 좀더 그럴싸한 전투도 해보고요. 고렙이 되면 만들 수 있는 건축물도 좀 미리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떠나, 안전가옥섬을 떠나면 열기구로 다른 플레이어 건물을 구경하면서, 네, 정착할 위치도 손쉽게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라마라는 인물이 제대로 소개를 합니다. 무전기 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스킬 쪽에 바로 이 진로 가이드라는 걸 붙여서 진로 가이드를 이제 스킬과 함께 진행을 할수 있게 만들었고요. 관심 분야의 진로 가이드를 선택을 하면 어떤 스킬을 찍어야 되는지 이렇게 UI에서 다 표시를 해줍니다. 프로토타입과 비교했을 때 UI나 그런 사용성 같은 게 굉장히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 마인드 자체는 비슷해요. 너의 포부가 무엇이냐, 이것이 될그 포부가 되려면 이런 스킬들을 찍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과 거의 유사하죠, 기본적인 동작 자체는. 네, 끝으로 요약을 할게요. 네, 게임의 초반 플레이는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필요한 걸 알려줘야 됩니다. 네, 잘 설계하면 네, 굉장히 잘 설계해야 돼요. 네, 초반 플레이를 지루한 설명을 듣는 구간이 아닌 새로운 재미를 익히는 구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게임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초반 플레이 또한 팀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공유하고 빠르게 반복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재미 요소가 새로 등장하는 곳에는 나름의 초반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게임은 다양한 초반 플레이들의 조합일지도 모르니까요.